안녕하세요. 자취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이 가스밸브 잠금인데요. 오늘은 김치 삼겹살 볶음밥을 해먹기로 했어요. 자취를 하고 요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메뉴 선정입니다. 학교 다닐 때도 오늘 뭐 드실? 아무거나. 그러면은 우리 김치 삼겹살 볶음밥 고? 아 그건 말고 이런 동기가 있었는데 후드러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. 점심 메뉴 선정할 때만큼은 과거 급식 시절 식단 선생님의 해안에 감사하고 어머니께 감사하고 집에 갈 때마다 5만 원씩 꽂아드립니다. 모든 볶음밥에는 파를 썰어서 넣어야 됩니다. 왜냐? 잘 몰라요. 백종원 형이 그랬고 승우 아빠가 그랬고 만개의 레시피가 그렇게 하래요. 이게 파를 써는 건지 뜯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르면 된다고 하니까 자릅니다. 삼겹살에서 기름이 쫙쫙 나옵니다. 이 기름을 다 먹게 되면 일단 혈관에 때가 끼게 되고 그럼 나이 먹어서 동맥 경화증이 오게 되고 뇌졸중이 오게 되고 협심증이 올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중환자실로 가게 되고 시술을 받게 되고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키친타올로 쓱쓱 닦고 봅니다. 이게 기름을 대체 얼마나 제거하냐 싶으실 텐데 안 하는 이만 못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. 파 송송 놓고 지글지글 볶습니다. 파 향이 올라오죠. 올라옵니다. 자, 김치를 냉장고에서 꺼냅니다. 사실 이 메뉴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김치 때문인데요. 동네 마트에서 산 김치는 4살 때부터 봉지가 두툼하게 불어 있었어요. 그때부터 이 김치는 이미 익어 있다는 거를 눈치를 챘어야 했어요. 저는 익은 김치를 잘 안 먹거든요. 이런 김치는 볶아서 먹으면 그야말로 꿀입니다. 보통 요리 유튜버들 보면 도마 위에 김치 올려가지고 쏙쏙쏙 자르는데 저는 설거지 세상에서 제일 싫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자르고 위에서 자릅니다. 볶고 볶고 또 볶고 설탕 한 스푼 넣어주고 볶고 볶고 또 볶습니다. 돌려 돌림판도 아니고 롤큐를 돌린 것도 아니고 전자레인지를 돌린 햇반을 넣고 볶고 볶고 또 볶습니다. 원래 만개 레시피 성님은 여기서 고춧가루 한 스푼을 더 넣으라고 했지만 아무리 봐도 김치의 염분에 삼겹살의 지방에 설탕 햇반의 탄수화물을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다가 고춧가루 추가하게 된다면은 제 귀여운 니가 버티지 못하고 저를 밤에 좀 많이 힘들게 할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여기까지 만 하기로 했습니다. 이미 관우 얼굴처럼 시뻘개진 밥을 보니까 한 움큼 베어물고 얼큰해지고 싶습니다. 나만 없어 고양이 마냥 숟가락으로 꾹꾹 밥을 눌러대죠. 왜냐? 누룽지는 사랑이니까요. 자, 어느덧 설거지거리를 최소화하면서 요리를 한 저한테 스스로가 기특합니다.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. 오늘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안녕.